네, 데이터온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올해 한인사회가 가진 과제 바로 윌셔 초등학교 사태인데요. 이 윌셔 초등학교 사태와 관련된 내용 오늘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다룬 내용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 한 번 더 이 내용을 다룰 이유는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윌셔 사립초등학교라는 것이 우리 2세들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또 한인 커뮤니티의 단합 또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 분열과도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윌셔 초등학교가 지금 신입생 제로, 신입생이 아예 없는 그런 사태를 맞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자라는 의견인데 그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그 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인사회가 지금 분열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는 이 윌셔 초등학교의 재단인 남가주 한국학교 재단 이사회를 분규단체로 지정해서 한국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홍재식 기자와 함께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LA 총영사관에서 이 윌셔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단 이사진을 네. 분규단체로 지정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일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1년에 약 한 30만 불 되는 지원금이 끊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이게 그 지난주 저희 신년 기자 총영사 관저 총영사 관저에서 있었던 신년 기자 간담 언론회 언론 네. 언론들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먼저 그 총영사 김한중 총영사 발언 먼저 좀 들어보시죠. 네. 뭐 그 예산 증액 요구 그다음에 그 주요 부분이 될 뭐 3층 건물을 하게 되면 주요 부분이 될 1층 전체를 자기들이 소유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건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재건축 과정에서 그 어떤 모든 조건, 그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장고 뭐 이런 거를 다 자기들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아마 한인사회에 기금을 모은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플랫하게 명백하게 이 사회가 한인사회의 뜻을 이렇게 거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사회는 절대 한인사회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든 재산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제 그때 공청회 때 3차 공청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어제 조치를 했습니다. 어제 조치를 서울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한인사회 위에 군림하는 이 사회는 이거는 분규단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연 28만 5천 불에 달하는 이제 지원금도 일단 중단이 될 거고요. 물론 서울에서 이제 그거를 지원 건의에 그 분규단체 지정 건의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아마 그건 100% 지원은 중단이 될 거고요. 자, 남가주 한국 학원 이사진들이 한인 사회의 뜻과 배치되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한 총영사 쪽에서 얘기하는 한인 사회의 뜻. 뭐 사실 뭐 우리가 이걸 투표를 놓고 다 의견을 모은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LA 총영사관 그리고 일부 한인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단 그렇게 하자는 거기에 이제 센터를 건립을 해서 새로운 그 차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용도 목적으로 쓰고 교육도 쓰자는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는 그쪽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지역 지금 현재 윌셔 초등학교 남가정평 건물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그 조닝 코드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학교 운영을 못하는 그런 그 엄중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차라리 그 조닝에 맞게 저희가 센터를 좀 멋지게 지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은 아 그럴 수 없다. 자기네들이 거의 결국 그 계속 이거를 저기 쥐고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학생들도 없는데 쥐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신입생 그러니까, 제로라며. 그러니까 예. 그 초등학교에 대한 커리큘럼은 임대를 줘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주말 학교까지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건 별 문제 없으니까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계속 지금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아마 듣고 나시면 왜 지금 현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들이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비난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총영사관으로 대변되는 공관이 이렇게 힘이라고 하면은 힘일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이 좀 나오긴 합니다. 사실 지금 총영사관 측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을 분규단체로 지정했다는 자체는 좀 문제는 있어 보이긴 해요. 네네. 왜냐면 분규단체라는 게
뭐 커뮤니티 해를 입힌다든지 안에서 자기들끼리 심하게 내분을 일으켜서 소송으로 뭐 가서 소송전을 벌인다든지 뭐 이런 경우의 분규단체인데 이건 지금 나하고 뜻이 당신이 맞지 않아. 그러니 분규단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죠. 네.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먼저 한국 정부의 자금이 들어갔고 아직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관 입장에서는 이 자금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밀셔초등학교가 그 남가정학원이 이제 생성될 때 그때 들어갔던 100만 불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 잘 관리 감독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와서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운영난 때문에 과거에도 또 별도의 자금들이 투입된 바 있다는 곳입니다. 결국 현 이사진은 운영에 실패한 것이고 계속 한국 정부의 자금이 들어갈 수는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투입된다고 해도 지금부터라도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이 계속 되지만 현 이사진들은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도 않고 있고 또 정확하게 공개해서 설명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12월 26일 날 이 공관에 접수된 이사진들의 공문, 그러니까 총영사관 앞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요구 조건들이 지금 김현 총사가 약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요구 조건들이 정말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사실 한국 정부나 한인사회 돈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사회가 총영사관에 보낸 공문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아. 즉 공문도 12월 18일 날에 작성해서 공관 접수는 26일 날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첫 번째 요구 조건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예, 이사진들이 총영사관 측, 그러니까 공관 측에 요구한 겁니다. 네. 가칭 이제 청소년 교육센터 이게 이제 거기다 짓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건립이 끝날 때까지 매년 5만 달러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즉 28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증액하자는 건데 네. 이것을 자신들이 동포재단 한국에 있는 동포재단에 요청할 때에 총영사관에서 도움을 좀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뭐 힘을 쓰든가 그러라는 얘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겠다라는 걸로 비춰질 수 있죠. 네. 이유는 교재 개발, 학예회 뭐 이런 항목을 댔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김한중 총영사가 다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그게 걱정이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케이. 주말 한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관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만일 주말 해당 주말 학교가 지금 12개인가 11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남가주 한국학원 관리감독하에서 나와서 독립적으로 나와서 새롭게 들어가 있는 들어갈 이 교육센터 건립 뭐 운영위원회라던가 아니면 총영사관 측과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지원을 계속 하겠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고 얼마가 남든지 모자라든지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매했던 얘기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저 총영사관 측에서 제시한 총영사관 대안이고. 총영사관 측이 이제 제시한 대안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 그들이 요구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매년 5만 달러 더 달라. 네, 더 달라는 거. 두 번째. 두 번째는 센터가 완공되면 이게 3층 건물로 지금 들어갈 계획인데요.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층 전체를 남가주 한국학원 측에 넘기고 자신들에게 넘기고 네, 사용권도 넘겨라. 오케이. 이겁니다. 네. 그 셋째. 건축과 관련한 기간 또 조건에 대해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1층 공간을 넘기고 설계까지 자신들이 확인해서 인터피어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 넷째는 건축 플랜을 승인하기 전에 건축기금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3개월 은행잔고에 대한 증명과 대표적인 설립위원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설립위원들의 법적 인증서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럴 경우 윌셔 초등학교 시설을 임대하겠다라는 방안을 자기네들이 물리겠다, 철회하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일단 그 1층 전체를 본인들이 쓰겠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공관 입장에서도 센터 건립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이미 들어간 한국 정부의 자금 회수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기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은. 근데 지금의 한국학원 이사진들이 그렇게 해줄 리 만무하죠. 네.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해도 주말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겠다라는 원칙 때문에 돈은 계속 들어갈 텐데 말이죠. 네. 이 불투명한 회계 관리가 문제.
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한중 총영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2007년 또 홍콩에 있는 한글 학교가 같은 문제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정말 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 홍콩에 있는 한글 학교는 불과 2, 3년 전에도 또 한 번 문제가 불거져서 네. 또 뭐 황제 운영이다 뭐 이런 운영까지 비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 그때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지금 같이 LA에 있는 남가주 한국학교 유빌세 초등학교처럼 네? 뭐 신입생이 전혀 없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비리 문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리 문제가 지금 그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홍콩 한글학교는 2007년 지금 홍콩의 얘기입니다. 2007년도 있지만 불과 2, 3년 전에 또 문제가 불거졌어요. 10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데 밀셔 초등학교 남가주 한국학원도 지금 보면 10년 주기로 이렇게 일이 터집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그 한국에서 유치원 원장들 난리가 났잖아요. 그 유치원 그 사학 비리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네,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한 달 정도 또는 그 이전에 한국 정부에서 이제 남가주 한국학원이 분규단체인가라고 지정을 이제 검토해서 확인하게 되면 일단 남가주 한국학원의 지원금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진들은 그렇게 될 경우 계속 임대안을 모색할 것이지만 신뢰할 만한 교육과정과 학교에게 임대를 주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현 한국학원 이사진들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지금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학원 이사진들의 다른 문제도 또 거론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또 정말 웃기는 건데요. 이날 그날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총영사관 관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할 때 총영사관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단 캘리포니아 교육국 홈페이지 상에서 2018년 5월 5일을 기해 윌셔 초등학교는 폐쇄 클로스라고 뜹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학교들이 운영 중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 주 교육국에 파일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액티브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마감이 이게 그러니까 서류를 넣는 마감이 10월인데 이미 5월에 클로스를 뜬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난해 2018년의 경우라면은 10월까지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네네. 근데 클로즈가 뜨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클로즈가 뜬 겁니다. 따라서 그 이전 2017년에 이미 파일링을 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도 이사진들은 쉬쉬하고 있다가 작년 8월 언론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취재진 입장에서도 가능한 이사진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주말학교 선생님들 앞세우기만 했지 이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결국 앞세워가지고 이거 피해가려는 이사진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은 안 나오고 선생님들만 나와서 제가 10년 넘게 그냥 그 뭐 받는 것도 없이 열심히 아이들 가르쳤는데 이제 뭐 이런 게 없어진다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들은 막 했어요. 근데 정작 네, 이사진들은 안 나왔는데 이사진들은 무슨 얘기 뭐 또 할 얘기가 없는지 또 관련된 그 이사진들의 비리나 의혹 이런 게 좀 더 있다면서요? 네, 뭐 이사회만 지금 계속 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1월 10일 날 다시 연다고 합니다. 이번 목요일. 주죠. 예. 저도 이제 저녁에 가 보려고 하는데 이사회를 가 보고 느낀 거는 결정은 내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취재진들이 이렇게 있으면 취재진들이 없는 다른 방에 가서 뭐 결정을 하고 오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회가 그렇다고 언론들을 통해서 속시원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관 측에 공문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계속 의견을 조율하는 건데 이게 무슨 교육자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자체도 좀 모호하고요. 이들이 얼만큼을 가져갔는지도 사실 밝혀야 하는데 그것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계속 이렇게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계장부 등 불리한 요건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만큼 지금 현 이사진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도 않고 그 행태가 이를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만 지금 커지고 네. 있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걸 봤을 땐 이런 의혹도 나올 만하다. 계속 네. 이런 식이면 난감하네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게 새롭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해서 한인 사회가 변모되고 더 바람직한 차세대 교육을 모색하자는 동력원 자체가 흐지부지 된다는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 각자의 입장과 셈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돈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힘들게 의견이 모아진 기회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재원도 마찬가지고요.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은 좀 실리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사진들의 시간 지연으로 그 동력원들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게 사실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보평행 상태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러면 임대를 아예 하기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기로 결정하는데 양당 간의 결정을 빨리 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길 좀 바라는 건 있는데 결국 이 한인사회의 저는 에너지 낭비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인사회 에너지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이런 사태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한인사회의 관심도가 떨어지길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잡음은 날 수 있지만 이것이 불통이나 또는 갈등 더 나아가서 이제 내분으로 이어지면 안 될 터인데 또 한인사회의 분열로 이어지면 안 될 터인데 여하튼 그 총영사관 측이 그렇다고 해서 이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을 분규단체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좀 오버 아니냐. 지원금을 볼모로 해서 내 말을 듣게 나를 따라오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긴 있어요. 끝으로 이 문제를 좀 짚어보면요. 네, 공관 측은 사실 더 이상 이사진 측이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인사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현 이사진들에 대해서 한인사회와 분규가 전 있다라고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게 남 네. 총영사관 측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본인들의 뜻을 한인사회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어디 우리가 투표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총영사관과 일부 단체들이 그 의견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한인사회의 의견 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 총영사관의 네네네.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그냥 한인사회 의견이라고 해놓는 건 조심스러워야 한다. 더군다나 공관이니까. 네, 네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공청회가 한두 세 번 있었고요. 근데 공청회는 누구나 올 수 있었던 오픈된 자리였었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원을 쏟아 넣겠다라고 했던 한인들. 를 의견을 보면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한인들의 대부분이 한인사회 원로들이거나 한인사회를 대표한다고 지금까지 단체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인사회 의견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한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가 떨어지는 문제이긴 하면서 제가 비포 봐도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실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한글 학교 지원을 원칙을 하는데 해당 학교 선생님들은 왜 반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계약하고 재정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바람직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도대체 선생님들과 이사진들은 왜 반대를 하는 것인가가 모든 의혹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알아갖고 오셔야지 그걸. 네. 나중에는 그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 얘기 해야죠. 저도 그래서 이사회 가서 이걸 물어보는데. 주말 한글 학교는 그대로 지원을 하겠다. 분규단체로 지정이 돼도 지원금을 주겠다. 네. 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지는 뭐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학교 선생님들은 왜 반대할까? 그걸 알아갖고 오셔야지. 그걸. 아니, 근데 더 이게 재미난 것은 그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공청회를 다루면서 한번 풀리 저희가 방송을 하긴 했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미 공관 측에서 이 자리에 대한 선택 건립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공청회를 열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김한중 총영사의 빅픽처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사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예를 들어 총영사관 측이 얘기하는 센터 건립 네. 커뮤니티 센터, 뭐 후세 교육 센터, 여하튼 네. 그 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니 이런 그 기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었다고 해서 운영은 과연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언론들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봤을 때 이게 절차상으로 봤을 때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건립을 한다고 이제 결정이 완전히 지어지고 나면 그때 되면 언론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니 뭐 언론들이 예의주시하거나 말거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운영은 잘 돼야 그리고 되겠죠. 그리고 그 센터 건립을 수백만 달러가 들어갈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는 아니었고요. 예. 제가 지금 그 저희 아우 요새 건물 질려면 2,1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고 2100만 달러? 거기에서 나온 그 프로젝션은 2100만 달러였는데 그럼 250억 정도 되는데 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해서 여기 한인사회의 원로들과 한인사회 대표 인사들이 제가 지금 그 자리에서 듣기를 한 6,700만 불 정도가 모아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한국에서 또 재원이 끌어갖고 오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영서관 측에서 얘기하는 이것도 한인사회 의견이라고 하는 이것도 되면 좋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절대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여러 가지 기사를 접할 텐데 거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예. 지금 현재 이사진들은 왜 저렇게 묵묵무답이고 안하무인식을 저렇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저러고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총영사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만이 정답이었는가? 과연 거기에 센터를 짓는 것만이 정말로 그게 한인사회에 좋은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청회장에서 일부 한인 인사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센터 건립을 논의할 때는 아니고 현 한국학원 이사진들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건 뭐 분규단체 지정을 뭐 건의하고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해 보여요, 공관이. 힘쓰는 네. 것 같고. 네. 그러지 말고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들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것부터 들추어내면 게임 쉽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해서 비영리단체 법인을 물러나가야, 네. 나가야 되는 게 도의적으로도 맞다고 저희도 다 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인 비영리단체랑 어디 비영리단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는 회계장부를 누구든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네, 왜 못 보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윌체 초등학교 문제를 우리가 오늘 다시 다뤘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한인사회 자칫하면 이제 분열로 갈 수도 있고 한국 정부의 분규단체로까지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가 올라가 있는 참 창피스러운 상황이고 네. 더군다나 이게 우리 후세들을 위한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뤘는데 이 부분을 끝까지 좀 추천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끝까지 간다. K타운 핫 이슈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